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0월 27일 오늘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2.29% 하락, 나스닥 1.64% 하락, 반도체 지수도 2.19% 하락. 자, 독일이 3.71% 하락했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는 60일 확실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60일 인근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도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니까 시장 상황 매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일단 추가 부양책 쉽게 지금 합의에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3%대 하락, 엔비디아 3%대 하락, 니콜라가 6.8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9%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58% 하락. 자, 엑소 모빌 전일 유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거든요. 2.6% 하락. 자, 월트 디즈니, 보잉 다 3%대 하락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127원인데요.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일 반등 시도 넣다가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는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5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5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는 접근을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전일은 현대차, 기아차가 좀 상승세에 보여줬고 나머지 섹터 거의 약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특히 그린 뉴딜이라든지 5G 섹터, 이런 섹터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이 상승한 섹터들 큰 폭으로 하락 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하락의 주범이란 뭐 표현 좀 그렇습니까만 기간이 코스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코스닥은 약세를 보일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피는 기관이 어저께 2700억 사줬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도 외국인이 그래도 사주고 있는 기조라서 코스피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덜그덕하니까 장 초반 약세는 불가피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면서 양봉 시연을 해줘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오늘 중요 관전 포인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약세 출발입니다.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지금 출발 중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삼성물산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18조 규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삼성 관련주들이 추후에 주가 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전일 강세 보였고 기아차 오늘도 현재 동시효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강세 보이는 섹터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호재 소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인근 가니까 그대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주가 약세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잠깐 점검하자면요. SK하이닉스는 82,000원권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도전비전이 좀 깨지는 모습입니다. 깨지는 모습이고요. 성창 오토텍이도 60일을 이탈하면서 크게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단기 박스권 안에 지금 위치한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제법 유입되는 상황이니까 좀더 지켜보면 될 테고요. 롯데하이마트 어저께 편입했습니다. 여기 이평선들 집중되어 있는 여기 권역만 잘 지킨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요. 주의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젠도 전일 7% 넘게 빠졌거든요. 시젠도 상승 추세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약세 흐름.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약세 흐름. 5G의 KMW도 수직 낙하하다시피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종목군들 상당히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를 특별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0.81% 하락, 코스닥 1.12% 하락 출발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린 것에 비해서는요, 지금 현재 낙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많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코스닥이 1.4% 빠지는 게큰 폭이 아니라는 게참뭐
오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삼성 울산만 강세 보이고 삼성 생명이라든지 삼성 화재는 큰폭으로 밀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어저께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흐름입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한 것은 하락한 것이고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자, 일단 롯데하이마트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도 보합권이고요. 자, 자동차가 강세 보이고, 네이버 카카오 플러스, 자, 언택트, 이쪽이 핀테크와 언택트가 강세를 보인다면 도전비전도 같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5G가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포지션이 참 재밌어요. 외국인이 4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을 조금 붙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요. 그래도 시장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기관이 코스피 많이 사들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쌍끌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갭 하락 이후에 끌어당기는 거 중요하다 했는데요. 일단 직전 저점 약간 이탈했습니다만 여기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니까 일단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끌어당겨요. 자, 그렇다면 766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저점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일단 동반되면서 강하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롯데하이마트는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매수 가능 권역입니다. 자, 코스닥은 플러스 인근으로 다시 반등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장 초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이 부분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헛웃음 나옵니다만. 야, 현대차 진짜 강하게 가네. 아, 기아차 6% 가요. 하하, 참. 자, 하이닉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 꾸준하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일단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기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롯데하이마트도 시장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이런 패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 매수한다면 적절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KMW가 240일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난 다음에 양봉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시도 나오면서 같이 반등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소폭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1129원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매도폭 축소하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됐어요. 추가 반등 최대한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반등한다 해도 2350 인근 여기가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서 양봉을 크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 닭의 매수 규모 외국인 장난 아닙니다. 983억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많이 빠진 코스닥 종목 조금 주워 담는 것 같습니다. 그죠? KMW나 이런 종목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만 봐도,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7만 6천 원권에서 6만 1천 원까지 빠졌어요. 1만 5천 원 빠졌거든요. 스트레이트로 20% 가까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슬쩍 담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자, 시젠도 전일 7% 빠졌거든요. 7.4. 대본에 3% 많이 합니다. 참 재밌어요. 자, 횡성 꺼놓은 자리에서 일단 반등합니다. 너무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반등 한번 나올 때는 됐거든요. 그러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적절히 포트폴리오 코스닥 쪽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전피존이 영업이익 161억. 빨간불 다 돌았네, 그죠? 뭐, 적당한 수준이니까. 실적 좋게 나와도 문제고, 안 좋게 나와도 문제잖아요, 그죠? 저 하이닉스도 일단 약간 약세 구간입니다만 아래꼬리 땡기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롯데하이마트는 아침에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승. 성창 오토텍이도 반등하고 있고요. 라온시큐어. 4,000원 깨지기 시작하면 더 줄이세요. 4,000원 깨지기 시작하면. 4,000원 깨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 앞전에 경상도 말로 이 쪼삐단 거 이거 그냥 선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인근까지 와서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4,000원 깨지면 더 차익 실현. 비트코인 쪽 맞죠?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요 레기 본인이 세웠던 전략대로 잘 수행하고 있지. 여기 상단 가면 줄이겠다 했어. 본인이 줄였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 조금 느리고 그러면서 적절히 대응. 엔씨소프트
성층 오토택이 이거는 관리하는 애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빠질 때 거래 하나도 없거든요. 조그만 시장 호재 나오고 나면 금방,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봉을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가 막 섰으면요. 이거 완전 죽는 모습이거든요. 안 죽어요. 그죠? 대본에 올라오죠? 거래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던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삼성전기 이거 상당히 양호하죠. 안 밀려요. 시장 그렇게 난리쳐도 그냥 탄탄하게 그죠? 받쳐놨습니다. 수급이 좋아요. 그러나 시장상 뭐 그만 하니까 여기 14만 5천 정도 오면 적당히 청산하고 말겠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이런 모양 잘 봐라 그랬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지고 해도 그냥 고꾸라집니다. 그죠? 약세입니다. 약세. 누가 뭐래도. 보통 같으면 뭐 날라가가지고 저기 위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참고로 하십시오. 아직도 안 틀리고 있습니다. 붕붕붕붕붕 날라간다 그랬습니까? 완전 약세라 그랬습니다. 약발 하나도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뉴스 가볍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도 있던데. 제목만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약업계 또 탑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약업계 탑인데 주가는 지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자, 오일인데요. 오일 요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다시 코로나 유행 할것 같으니까 힘없는 모습이고요. 골드입니다. 골드도 급등 이후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강세는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우존스고,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에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다우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강하게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인근에서 지금 코스피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가 8% 갑니다. 와.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멈췄는데요. 미국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데 우리나라 큰 폭으로 코스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 자꾸 해 들어오는 부분들 안에는 원화 강세 요인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 2268까지 가면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만 지켜낸다면, 2268만 지켜낸다면, 뭐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코스피는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좀 크게 밀렸습니다. 크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봐요. 횡보 구간이지만, 여기는 N자로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많이 지지부진할 가능성 좀 높아요.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에 코스닥 쪽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 회사에 3억 이상 정도 투자하는 분이라면 증권사 PB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 많이 좀돼 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관의 물량 중에는 그럼 대주주 요건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위탁돼 있는 물량들 상당히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코스피는 많이 사들어오는데 기관이 코스닥을 그렇게 팰 이유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종목이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과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그런 물량들이 좀 섞여서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낙폭 키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우인이 현선물 동시 매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계속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양호합니다. 롯데하이마트 양호. 성창 오토텍이도 일단 120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도 120일 인근에 걸쳐져 있는데요. 60일에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5% 정도 하락입니다만 22일 지지하려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240일 인근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 섹터가 비교적 강세, 그리고 최근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언택트, NHN, 한국사이버계열제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5G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현재 코스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이 현재 오늘은 0.48%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0.23% 하락 중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 큰 장세에서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들 겁니다. 별표 쳐져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요.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확실히 주도주가 맞긴 맞아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조정 추가로 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그냥 끌어당깁니다. 최근에
외국인 3거래일 동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대본에 상단 돌파 시도 나옵니다. 8% 상승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결국은 여기 24만 5천원권 돌파하네요.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를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삼성물산 매도하네요. 하이닉스, LG화학 매도, 한전, NC소프트 매도, 네이버, 신세계, 도전비전 매도. 자, 자동차,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 좀 많이 받았던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 잡히네요. 제넥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KMW. 자, 낙폭 과대 종목 슬쩍슬쩍 들어오는 거 포착됩니다. 셀트린 헬스케어 매도. 자, 기관 외국인 현선물 동시매도,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잘 커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에 1285억 들어옵니다. 야, 이 만도 같은 종목도 확실히 잘안 죽네, 그죠? 현대모비스도 보면요, 기관이 싹쓸이 들어오거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0.26%, 0.25%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 선물 동시 매수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장중에 큰 폭의 흔들림만 없다면 지금 현재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 유지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직도 시장은 흔들림 심하니까요. 좀더 안정되는 모습 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